꽁냥꽁냥 아기가 이런 말 할 수 없고 비주얼이 비주얼이 끝장이에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네. 베냉에서 온 다니엘과 그의 한국인 아내 은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 와우. 안녕하세요. 아기가 짱구 나왔어. 어떡해. 비주얼 끝판왕이라고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옷이 너무 예뻐요. 옷이 예뻐요. 누가 봐도 한 가족이에요. Bon, on m'appelle Daniel Arifon, Sundéa, et je suis danseur chorégraphe béninois. Donc j'ai commencé la danse depuis l'âge de 5 ans. Daniel의 아내 권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는 어디? 네, 아기 소개해드죠. 미카엘입니다. 아, 미카엘이 됐네요. 지금 몇 살이에요, 미카엘은? 이제 6개월 됐어요. 아직도 야. 6개월이에요? 6개월밖에 안 된 진짜 아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해? 머리숱이 정말 부러워요. 진짜 5개월짜리 애가 머리숱이 아니 근데 베냉이라는 나라는 사실 우리 유치철쌤 처음 소개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출신 많이 왔는데 네. 제가 기억으로는 배낭이 최초인 것 같아요. 배낭 아니고 배낭 말고 베냉. 죄송한데 배낭이 불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제가 그럼 그거는 불란서 가서 하시고요. 한국에서 베냉이라고 해요. Donc le Bénin c'est entre c'est comme tu l'as dit c'est entre le Togo et le Bénin. Le Togo et le Nigeria du moins. Voilà. 수도는 포르토 Nuevo인가? Oui, Porto Novo. La capitale est Porto Novo. Oui, la capitale historique Porto Novo et la capitale économique Cotonou. Cotonou.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뭐 춤추다가 만나신 거예요? 둘 다 무용학교에서 만났죠. 세네갈에 있는 무용학교에서. 세네갈을? 네. 잠깐만. 그럼 베냉 분이고 한국 분인데 만난 건 세네갈에서 만났어요? 맞아요. 다른 곳에서 만났네요. 거기는 학교가 좀 유명한 국제학교라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좀 내로라 하는 댄서들이면 다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항상 오고 싶었던 학교였고 저는 그 전에도 갔었고 이번에 갔는데 만난 거죠. 두 분이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지 러브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 게 많아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다니엘과 은정 씨의